아, 컨텐츠 뭐 찍을까 미치겠네. 아, 몰라. 아, 잠이나 자자. 군소를 먹어보겠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악몽이었다. 아, 꿈이구나. 아, 컨텐츠 생각 너무 많이 했나? 아, 다시 해야겠다. 아, 뭐야? 왜 웃고 있어? 셰프가 요리하니까 맛있는데? 길몽이었다. 핸드폰 있어, 핸드폰. 셰프가 요리하면 맛있을까? 셰프의 도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컨텐츠, 셰프의 도전이라는 컨텐츠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컨텐츠 어떤 컨텐츠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 수많은 맛없는 것들을 먹었잖아요. 불가사리, 갯강구, 바다선인장 등등 아주 맛없는 것들을 먹었는데, 이런 맛없는 식재료들을 현역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셰프분들한테 갖다 드리면 과연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바로 셰프의 도전이라는 컨텐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셰프의 도전 첫 번째로 할 식재료가 뭐냐면요. 제가 군소 유튜버잖아요. 군소 유튜버답게 군소를 한번 셰프한테 갖다 줘가지고 혹시 맛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호. 자, 여러분 지금 군소 발견했는데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어허, 저기 또 한 마리 있네. 저렇게는 지금 아예 스트립쇼를 하고 있거든요. 해초 처먹으면서.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운 좋다 이 래끼들아. 엄마 모시고 와. 아하, 저 래끼도 아직은 유치원생이에요. 넌 아빠 모시고 와. 오오오, 여러분 나패드, 나패드. 먹을만한 래끼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엉덩이 툭 친 다음에, 야야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리 들어왔어? 어? 없어졌다. 롯데 여러분, 아, 잡았네. 아, 그래, 내가 군소를 놓칠 리가 없지. 일로 와, 이래키야. 보치 열어버려. 어, 보치 개더럽다. 괜찮아, 내일이면 뒤질 거야. 잠깐만. 한번 해보자. 돌려서 렁크, 그러시. 개군소 한 마리 큽니다. 주먹보다 좀 더 커요. 자, 닫아버려. 자, 이렇게 나오는 대로 큰 놈들 있으면 바로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개군소도 있는데 또 개군소 한 마리 안 가져가볼 수 없잖아요. 자, 저렇게도 한번 뜰채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딱 기다려. 니가 아까 걔 애비구나. 야, 이 뜰채 기니까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아, 뭔가 이거 날근이 엄청나게 필요하네요. 하지만 34년 동안 단련했다. 엉덩이 툭툭 치고. 퍼야 돼. 크라치 리발레기. 자, 일로와. 옳지 일로와. 잉, UFO다 리발레기. 철푸덕이. 자, 개군소입니다. 개군소는 이렇게 살짝 갈색이고, 얘, 아유 리발 더러운 레기. 아, 잡기 싫은데 잡으면은 굉장히 샴푸향 같이 화한 가쁜 냄새가 나거든요. 아유, 그래도 아, 셰프님 맛있게 해줄게요. 아이씨, 저 멀리 꺼져. 리발 꼴도 보기 싫어. 저기 개군소 한 마리 더 지금 스트립쇼 론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뽑아 올릴게요. 뒤졌어? 자, 너는 살포시 가서 그냥 뜨면 된다. 얘는 떠 있잖아요, 공중에. 근데 이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해초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엉덩이 톡톡톡 쳐서 달려주면 돼. 밑에 한 마리 더 있네. 야, 이런 애들이 어려워. 이제 돌에 껴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팅 가가지고 팅팅 탱탱. 야, UFO다 이 철푸덕. 개싫어. 또 싫어, 또 싫어. 이씨, 불알타다. 자, 여러분 이제 참군소 한 마리만 더 잡고 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개군소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 야, 너는 이거 거의 야, 흑인이다. 흑인 흑로주다 임마. 나랑 쏙 닮았네, 에리발레키. 자, 오케이, 앞에 마지막 레군소 한 마리. 그래, 일로 살짝 쳐줄게. 그래, 공처럼 굴려서 나한테 들어와. 힝, UFO 러. 야, 오, 죄송해요, 여기 만지지 마세요. 사람들 럴프도. 자, 라스트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들고 가겠습니다. 아우, 들어가라. 쳐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셰프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군소들이 맛있게 만들어질지 기대해주세요. 라상라. 자, 여러분 오늘 셰프의 도전 첫 번째 가게로 왔습니다. 오늘 어디로 왔냐? 바로 압구정으로 왔는데, 왜 이 압구정으로 왔냐? 군소라고 하면 여러분 해산물이잖아요. 해산물 하면 일식에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일식의 메카가 바로 압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압구정으로 왔고, 오늘 셰프의 도전 첫 번째로 할 셰프님이 사실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가게로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제 동창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친구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셰프의 도전의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 지금까지 먹었던 아주 맛없는 요리들을 셰프한테 갖다 주면 과연 맛있게 요리가 될까라는 취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줌으로써 제가 그 셰프님들한테 드리는 거 뭐냐, 바로 가게 홍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지를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프의 도전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한 분을 선정해서 셰프의 도전 다음 셰프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원을 하기 치기 전에 다음 식재료가 뭔지는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다음 식재료가 뭐냐면요,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바로 가게 한번 들어볼게요. 셰프님. 아이고. 아이고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헌터팡 친구 조은천입니다. 자 조은천이라고 별명이 조천이에요. 나와봐 인터뷰 한번 해보자. 갑자기 찍을 줄 몰랐어. 이빨에 뭐 안 꼈나 봐야겠다. 빨리 이빨에 뭐 안 꼈나 봐봐. 아 이거 찍고 있잖아. 아,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셰프의 도전 첫 번째 셰프 제 친구인데 이름은 조은천이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때 사실 너 요리 안 했잖아.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요리를 갑자기 하게 된 거야? 아 원래 취사병 이제 갔다가 관심이 좀 있어서 2015년쯤에 일본에 가서 요리학교 다니고. 어 너 학교 다녔어? 어이씨 고졸 아니야? 그러면은 너 지금 일본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왔어? 일본에서 3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가게가 얼마나 됐어? 4년 7개월 정도? 4년 7개월이면은 코로나를 겪었네. 그치.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은 가게들이 문을 좀 닫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이 압구정의 비싼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견뎌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맛있게 잘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손님들이 찾아준다는 거고. 혹시 그 연예인분들도 좀 오셨나? 연예인분들 엄청 많아요. 아니 자신있게 자랑해 자신있게. 옛날에 제일 자랑이긴 한데 원빈 이나야 부부. 진짜로? 사진 찍었어? 아니 못 찍었어. 아 이게 다 엄두가 안 나지 사실. 그리고 이 친구가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군소를 한번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나 지금 여기 상호명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이제 다음 이제 셰프분 모실 때는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할 거야? 가게명? 가게명은 얘기 안 할 거야. 오 진짜로? 홍보보다 이제 나도 이제 팬이니까 지랄하고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해줄 겁니다. 군소! 야 롯데다 물 벌써 뿜고 있다. 제가 참군소 개군소를 잡았는데 혹시 이 참군소가 양해적을까 봐 루팡에서도 몇 개를 샀습니다. 우와! 진짜 군소 처음 봤습니다 저. 근데 이제 요리하기 전에 너의 그 요리 주특기가 뭐야? 튀김. 그럼 오늘 할 요리는 뭔데? 튀김. 군소 튀김? 응. 그리고? 군코야키. 아니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계속 제발 문어 대신에 군소 넣어서 군코야키를 해주세요 라는 말이 많았는데 친구가 타코야키 기계를 또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문어 대신에 군소를 넣어서 군코야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군소 손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아 도와줘. 가봐 가봐 가봐. 아, 벌써 냄새 나는 것 같아. 자 셰프 맞아 이 새끼 이거. 참군소는 괜찮아.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 냄새 한번 맡아봐. 이거 먼저 맡아봐. 이거 먼저. 이거는 별로 안 나니까. 어때? 이건 괜찮지? 이거 한번 맡아봐. 별로 안 나는데 아직? 안 난다고? 아 나는데? 샴푸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안 나는데? 아, 너무 네 코에 기름 개 지렸나 보다 지금. 비어. 아이씨 꺼져. 안 나는데? 그럼 오히려 괜찮지? 셰프의 도전이 여러분 셰프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너 먹어야 돼. 자 이제 이쪽에는 기름을 해두고 삶은 물 해놓고 이 한쪽에는 참군소 한쪽에는 개군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 시작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라삭라삭. 미친놈. 와 진짜 크다 이거. 큰 거 아니야. 그거에 한 3배 더 커져. 야 뭔 셰프가 벌벌벌 떨고 있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똥고 후배 파. 내장 나왔습니다. 오 그래 잘하네. 좋아. 잘했다. 개군소 한번 해봐 이제. 자 개군소 가보겠습니다. 야 그래. 잘하네. 뭔 소리야? 냄새 한번 맡아봐요. 너 그 정도로 가까이서 맡았는데 안 나는 거면 코 없는 거야 그냥. 괜찮은데? 그래 너 코 없는 거야 그냥. 겉모습이야 코 그냥. 안에 기능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됐어. 다해. 아 다라고? 아 나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해야지. 이게 지금 크잖아. 근데 삶으면은 거기서 8분의 1로 줄어. 그래서 많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여기 더 사온 거야 너를 위해서. 요거는 한번 그냥 삶기만 하면 돼. 손질이 돼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가게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아 진짜? 단순히? 근데 이거 영상 보고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 아 그럼 좋지. 그래 여기 말씀드려 저기 보고. 아니야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와 좋아. 아. 자 이제 삶아볼까요? 자 이쪽에는 참군소. 아 이거 뭐 말해야 되는데. 뭐를 해? 너 해. 지금 멘트 해. 파이어! 미친 새끼 제대로 안 봤구만. 넣어보려 해야지 뭐 파이어 이러고 있냐. 파이어! 넣어버섯?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질겨. 나도 튀김을 몇 번 했는데 튀김 옷이 내 윗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결국에 내 아가리에는 얘가 남아있어서 그 맛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소스 팍팍 해야지. 아, 해보자 해보자. 야, 근데 번호 물어보고 하는 손님도 있었어? 나? 없지. 중학교 때 근데 얼굴이 잘생겼다고. 근데 네가 키가 작았어 중학교 때.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고등학교 때 딱 올라와서 보니까 네가 키가 갑자기 컸더라고. 많이 컸는데? 지금 몇인데? 74. 그래, 많이 컸지. 난 너 한 158에서 멈출 줄 알았어. 다 됐지? 꺼내보자. 꺼내보자. 아, 이거 참분소지? 참분소. 어, 손주 잘했다. 얘는 아직도 점액질이 있는데? 그러게. 네가 알아서 맛있게 잘 해주겠지. 너가 먹는 거니까. 같이 먹는 거니까. 이야, 씨. 이거 다 한다고? 우리 뭐 할 게 좀 있잖아. 지금 요리를 세 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군소 튀김 덮밥, 그리고 그냥 튀김, 그리고 군코야끼 세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해줄게요. 파! 파이어! 이 새끼 개신났네. 아, 이거 왜? 손님들 다 부잖아. 그럼 뭐 어때? 어차피 너 아무도 마음속에 사모한 사람 없잖아. 아, 그렇지. 어, 그래. 결혼했잖아. 결혼했지. 그래, 그럼 됐지 뭐. 결혼했습니다. 이 새끼. 한번 만져봐봐. 얼마나 질긴지.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고무라고 생각하면 돼. 고무. 요거를 좀 부드럽게 먹는 게 사실 좀 포인트거든. 그럼 얇게 썰어야지. 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는 통째로 하고. 어, 하나 통째로 한다고? 좀 그런가? 아니야, 아니, 해봐. 무슨 뭘 질문을 못하겠네 이 새끼. 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이런 거 할 때 맛있나네. 어, 좋은데? 괜찮네. 아, 나는 이렇게 옆으로는 한 번도 안 까봤어 사실. 지금 너는 사선으로 자르고 있잖아. 이렇게는 한 번도 안 잘라봤었거든. 칼집을 내려고 그랬는데. 칼집 내는 거 무슨 요리야 지금? 튀김. 개군소랑 이거랑 둘 다 튀겨봐야지. 오, 좋은데? 이렇게. 아, 야, 나 칼집 낼 생각을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아, 반대편까지? 오, 야, 좋은데? 한번 해보자, 가보자. 미치 새끼. 근데 왜 너는 튀김을 한 거야 전공으로? 되게 단순한데 튀김집이 한국에 없었어가지고. 있었어도 비싼 가게. 아, 있었어. 압구정에는 지금 튀김집이 몇 개 있어? 압구정에는 없어. 이거밖에 없어? 덴푸라 집. 야,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네 번호도 따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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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자, 참군석 칼집 끝났습니다. 오, 야, 오, 야, 말랑카고 같아. 이거 하나 좀 남겨놔야 이따 타쿠야끼 쓰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잖아. 만호, 뭘 남기지 마. 자, 이 세 개의 개군소. 오! 왜?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해. 달라? 서걱서걱거리는데? 셰프가 이러면서 하는 거 처음 봤다, 진짜로. 와, 진짜 이게 무슨 향의 차이냐면 이 참군소 같은 경우는 그냥 소라 향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 개군소의 향은 뭐냐면 그 소라 향 플러스 화학약품 냄새가 나. 맡아봐. 소라 향 나는데? 당장 병원 가. 너 이비인후과부터 가야 돼, 진짜로. 너 소라 먹어? 안 먹어. 재미있는 그림 나오겠다. 요거는 타코야키용으로 잘라놓을까? 라삭! 아, 기대하면서 전화 보면서 하는 게 괴롭겠네. 아, 카메라 한번 보고 해주라, 카메라 한번 보고. 라삭! 이건 안 쑥스러워? 어, 이건 괜찮아. 어, 진짜로? 이상한 거에 쑥스러워. 재밌잖아. 자, 일단 군소는 다 썰었고 여기서 또 우리 셰프님이 셉셉이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셉셉이죠? 칼집 낸 군소를 칼집 된 군소를 얇게 한번 썰어볼까? 촬영 많이 해봤네.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해보자 해보자. 자, 이제 바로 요거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칼집 내놨던. 어, 그래 해보자. 아, 먼저 밀가루를 한번 해주고. 자, 튀김 발라주고. 야, 젓가락 봐라. 딱 됐구만. 오, 장난 아닌데? 튀김 전문집입니다 여러분. 오. 왜? 냄비에 군소가 있는 걸 저도 처음 봐서 재밌습니다. 어, 벌써 끝이야? 네, 이게 안에가 다 익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 오래 튀길 필요가 없어. 오. 근데 너는 너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소라 이런 거를 아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또 모르지. 아. 왜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야? 튀김 옷이 뭉치지 않으니까. 슉 날아가면서 퍼지는 거구나. 잘하네, 이 친구. 코로나 시대 때도 여기 일식의 메카 압구정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어! 제가 지금까지 요리된 군소를 본 것 중에는 가장 지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제 개군소 들어갑니다. 이야. 사실 참군소는 여러분 그냥 마실 수도 있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군소가 관건이에요. 오. 그치야 이제? 어, 몇 개는 이제 밥에 올려서 튀김과 튀김 덮밥을 먼저 먹고 나서 군코야끼는 또 따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게에서 나가는 그대로 위에 재료만 군소인 거예요 여러분. 오, 야,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가지 같아. 맞아, 가지야. 재면이야?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세요. 이게 지금 개근소인가? 이게 개근소. 개근소 좀 나중에 먹어보자. 일단 요 작은 거. 작은 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뭐 냄새는 뭐 괜찮아. 괜찮은데? 먹어봐. 투베르? 투베르? 땡기다. 어우. 괜찮아?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편인데? 어때? 괜찮은데? 나 좀 질겨. 고무 같아. 그치? 그 질긴데, 여러분. 원래 이 정도 질기면은 근소 특유의 향이 지금 나야 되거든요? 아, 난다. 아, 니가 말한 게 튀긴 모습은 다 넘어가고? 그래, 남는다잖아. 그때 그 향이 난다고 했잖아. 나. 전 삼켰어요. 맛있다. 너 방금 알약처럼 삼킨 거잖아. 먹을만한 것 같아. 먹을만해? 근데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아. 짜지도 않고. 이 정도면 여러분 즐겨 먹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 큰 거 아직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었지. 여기서 달라질 수 있어. 작아서 지금 향이 적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야 근데 이 정도로 군소 향이 없는 거는 이건 진짜 괜찮다. 큰 거 먹어보자. 가보자. 큰 거 가겠습니다. 큰 거. 야 이건데 소금 이런 건 왜? 뭔데? 소금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라. 아 진짜? 우리는 거의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많아. 아 소금에 찍어 먹어? 나 간장에 찍어 먹을게. 나도. 빨리 한번 해줘. 출발! 다 보여줘라, 한번 보여줘라.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출발! 식감이 되게 괜찮아요. 엄청 바삭한 튀김보다 이게 나아. 어떠냐? 큰 건 향이 좀 세네. 나는 진짜 지금 괜찮은데? 근데 나는 마비됐나 봐. 소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맛있는데요? 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 아쉬워. 표정을 의심하네. 너 어때? 크니까 향이 많이 올라오지? 그리고 막 씹는데 이 껍질 까끌까끌한 게 막 느껴지는 거야, 혀에. 아, 예민하네. 나 이 정도 큰 거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지금. 삼켰어? 응? 야, 개군소를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가고 이 덮밥을 먼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맛있다. 야 이거 야 팔자. 내가 군소 납품해도 돼.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군소 같진 않네. 야 이거는 진짜 괜찮다. 메뉴 하나 걸어도 돼?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살아남은 이유가 있네 여기. 감사합니다. 진짜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튀긴 거라 비쌀 줄 알았어. 괴롭같이 튀기던데. 너는 튀김을 매일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튀김하는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당장 껐어 그냥. 그러면 이제 닥치고 개군소 먹어보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 왜냐면 군소를 먹으면서 향이 아예 안 나진 않았거든. 그랬다는 거는 여기에는 정말 처참할 거야. 이거 구역질 해도 되고 여기. 아 나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서 안 내려가. 내 몸이 겁을 하고 있어. 아 일단 냄새는 뭐 개군소 향이 안 나요. 아마 튀겼을 때 날아간 것 같아요. 뭘 위 올리냐. 와 이거 진짜 겁난다. 마지막 추배를 한번 해보자. 추배! 생각보다 그 향이 세지. 네, 아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더 질기지? 더 질기고 아예 씹히지 않고 아삭. 왜 아삭아삭하지 이게? 아삭아삭하지. 향군소는 늘어지면서 이렇게 찍히는데 이거는 아삭아삭거리는데 더 찍혀서 그래. 더 찍혀서. 아 샴푸향이 뭔 말인지 알겠다. 삼각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생각 해. 아 일단 그래도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은 덮밥이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확실히 참군소는 전문가 손에 튀겨지면은 먹을만하네요 진짜로. 야 이제 뭐야 뭐 아 군코야키 ㅂ 발.
쿵코야키 만들어 볼게요. 자, 끊었다 하자. 아, 미친 새끼. 자, 이제 타코야키 베이스 만들어 줄 건데 타코야키 한 번도 해본 적 없답니다. 야, 근데 일본에서 3년 유학할 때 타코야키 한 번 안 만들어봤어? 안 만들었어. 나도 타코야키 한 세 번 해봤다. 괜찮아, 이 새끼야. 자, 지금 작업은 여기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얘네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은천이가 평소에 똥꼬 닦던 그 붓으로 자, 기름 먼저 좀 해주고 자, 요게 개군소, 이게 참군소입니다. 이거는 내가 전문가잖아, 지금 너보다. 그치. 처음에 이거를 넘치게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했어. Shit, fuck. 나 진짜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먹다가는 알겠지? 먹으면 알겠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아, 아직 안 돼, 아직 더 해야, 더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구나. 와, 이 새끼 개군소다. 어, 야, 될 것 같은데? 레벨업 한다 먼저. 오. 레벨업! 오. 나 빨리 하나 뒤집어봐, 빨리. 레벨업! 야, 이거 셰프의 도전인데 컨텐츠 다 취약보겠네 이 씨부를. 예, 불출력 파이어. 자, 빨리 해야겠다. 탄다 탄다 레벨업. 야, 너 진짜 개느리다. 어, 재밌는데 레벨업. 야, 진짜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모실 셰프는 제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와, 근데 니 진짜 상호명 얘기 안 한다. 홍보 목적 일절 없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재밌어, 근데? 너무 그럼, 재밌어요. 아, 그럼 됐다, 진짜. 어, 이거 봐봐. 맛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소스 뿌리고 나면 맛이 나겠어? 너 아까 개군소 안 겪었냐? 오, 이제 뭔가 조금 먹음직스러운 모양으로 됐어요, 지금. 이거 네 거. 이게 내가 볼 때 개군소 같은데? 나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지금. 나도. 그냥 딱 먹었을 때는 당연히 맛있을 거야. 이게 마요네즈랑 막 분명히 맛있을 건데 누가 더 알약을 잘 먹나, 이거지. 소스를 많이 뿌려야겠다. 너 잊었어? 어차피 소용없어. 야, 여기 냄새 올라온다. 아, 씨발. 미쳤다. 된 것 같아. 먹어보자. 야,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위로 싸워. 아, 꽉 찼잖아. 꽉 찼잖아. 꽉 찼어.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소스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소스는 또 셰프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레벨업! 자, 이 마요네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 야, 맛있겠다. 이거 그냥 보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죠? 이제 파. 파도 이렇게 뿌려주고. 아, 예, 유종님이 걷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 참군소. 제발, 참군소, 제발. 출발! 너무 맛있어요, 지금, 형님. 어때? 맛있죠. 맛있다. 문어 같아, 아직까지. 난 질렸어. 너라도 삼켜. 개군소. 너 개군소야? 아, 사라졌게. 아, 개군소인데, 오! 먹었어. 어, 개군소인데 먹었어요. 괜찮은데? 너 덜 씹었지. 알약 잘 먹기로 유명했거든. 애기 때부터. 이 새끼, 방금 흉통이 집안 들어갔다 나오네? 어, 근데 튀김보다 나아요. 튀김보다 훨씬 더 향이 덜 느껴져요. 마요네즈랑 이런 게 향이 세가지고. 훨씬 덜 느껴지고, 진짜 훨씬 그리고 작잖아.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향이 좀 나긴 하거든요. 뭐 그 다른 거랑 어우러져가지고 그냥 같이 넘어가는 정도예요. 맞아 맞아. 응.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먹을 정도? 그럼 뭐 괜찮은데? 나 당근소. 아니 근데 이게 군소 향이 올라오잖아. 일단 실력이 떨어져. 여러분, 저는 지금 참군소거든요. 정말 거짓말이라 참군소는 아무 향도 안 나. 그냥 진짜 문어 같아요, 문어. 문어도 사실 타코야키 들어갔을 때 그 문어의 식감 때문에 먹는 거지. 문어 향이 엄청 나서 먹는 건 아니잖아. 나 아까 거 참군소인가 봐. 와, 어. 저는 방금 진짜 확실히 참군소였거든요. 파운만 안 넣어요. 방금 개군소 확실하지? 개군소. 아까 거 참군소야? 어. 튀겼을 때랑 다르게 향이 더 올라와서 나는 그게 개군소인 줄 알았어. 아, 아까 참군소에서 안 났던 향이 여기서는 나가지고. 근데 개군소는 다르네. 자, 빨리 먹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더 먹어보자, 그러면. 제발 참군소.
초벨! 초벨!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저 참모자야? 뭐야 민준이 망가졌어. 나도 참고서 먹을만하지 이제. 개군소 한번 먹고 참고서 지금 먹잖아요. 먹을만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군고약기 참군소라면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먹을만합니다. 개군소는 나는 그냥 괜찮던데 아까 먹을 수 있을 정도. 제가 개군소 한번 찾아서 먹어볼게요. 도전해봐요. 좋겠다. 와 존나 쎄. 아 그냥 군소도 근데 맛이야? 아 개군소였나? 아. 우리 갈수록 헷갈리는 게 개군소 씨. 아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아.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셰프의 도전 첫 번째 콘텐츠가 끝났는데 어땠어? 아 너무 재밌어요.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보는 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해보니까 재밌었고 처음 먹어보니까 또 재밌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또 이렇게 시간 내줘가지고 진짜 홍보 아직까지도 상호명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홍보도 진짜 안 하고 그냥 너무 재미있게 하고 싶은 목적이어서 너무 고맙고 좋은 천에게 군소란? 리발레끼? 어 은선아 야 어 나 또 존나 있어 어? 왜? 아니 저녁 먹었는데 군소가 계속 역겨운 거야. 야 씨 어떻게 먹냐 너. 와 나 진짜 토했어? 토 걔하고 바로 전화한 거야.